현재 흉부외과 의사시면서 현재 강남을 민주당 위원장 그리고 전 연대 세브라스 교수였었던 우리 강청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의료농단 대란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니까. 지금 피해 상황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글쎄 않죠. 또 말이에요. 정부는 계속 아직 의료 붕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증해서 또 생각해 보면 군의관 지금 배치하고 군대에서 뭐 간호사 배치하고 이런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면 사실 국가 비상 재난 사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의료 붕괴라는 게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은 자기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급한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구나. 모르죠.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병원에 가고 싶은데 밤에 만약에 야간에 우리 권역 응급센터에 가고 갈 일이 있어서 요청을 앰뷸런스를 할거 아닙니까? 그때 가지 못하면 결국은 의료는 붕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이송 과정 중에 뭐 지연되고 한 시간 지연은 뭐 예사고 요새 뭐한 3~4시간 정도 지연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3~4시간 동안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 같으면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그 지연된 시간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고 의식 소실이 오래되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책임이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정부의 인식부터 좀 바꿔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그 대처가 형식적인 대처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무슨 기자회견을 했어요.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다. 추석 연휴에는 8천 개의 당직병 의원이 병원이 운영되고 이 임산부들 위해서 전국에 150여 개 분만 병원도 문을 연다. 가용 자원 총 동원하고 있다. 지자체에도 비상의료 관리 사항반을 설치한다. 뭐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추석 연휴나 이런 명절 때 연휴 기간이 길면 외래 환자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기나 장염 이런 환자들이 발생이 늘어나는데 이 장염 같은 경우 특히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뭔가 주사라도 맞고 하려면 문연 병원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개 당직병원 의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당직 체계를 되게 전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배 정도 더 늘었다고 지금 그래요?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해결되는 가벼운 질환 같으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명절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고죠. 사고.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대형 사고들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근처에 병원에서 다 수용이 안 되면 결국은 권역 응급센터로 다또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못 받겠다고 병원들이 계속 그러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를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강조를 받으라 그래도 실제로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는 국민 달래는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는 비상진료 체계는 원래 있던 비상진료 체계고요. 원래요. 그 비상진료 체계가 특별히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민들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의료 붕괴다 또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좀 그걸 이제 좀 낮추는 의미에서 발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다 재탕 삼탕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 이번에 얘기한 거고 차이점을 좀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말씀하신 건 아니라서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배치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배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통령실 나가는 비서관들 네,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이제 보건소 직원이나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뭐 1대1로 전담 커버하겠다는 얘기죠. 그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한데 그 행정 지원으로 환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감시하러 나가는 결국은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런 개념도 좀 있겠죠. 진료 거부나 이런 것도 좀 감시하고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 살리는 거는 의료진이죠. 그렇죠. 행정 직원이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을 병원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먼저 던졌어야죠. 그 기관들을 다 놓치고 지금 추석 연휴 때 와서 네. 이런 미봉책들을 내놔봤자 예. 크게 문제 해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숨기려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게 통제하에 있으니까 행정 통제하에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네. 밖에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인데 네. 보건직 공무원들은 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네네. 병원의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어떤 권한으로 민간 병원에 가서 일을 합니까? 진짜. 그게 정부 명령서가 뭐 물론 있겠죠. 복지부 네. 장관 명령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행정 어떤 법을 좀 넘어서는 일반적인 행정 체계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자꾸 함으로 해서 네. 저는 이게 좀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 이런 네.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지도 감독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또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직접 가겠다는 거는 대통령의 지시로 내 신복들을 보내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행정권 남용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계속 돈입니다. 예. 돈 더 주겠다. 예. 뭐 건강보험 수가 올려주겠다. 사태의 본질이 지금 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료 살리고 그렇죠. 필수의료 구하겠다가 목표였는데 그럼 필수의료 구하고 지역의료 살리는 데 돈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빠져나간 인력을 붙잡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의사들한테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네네. 남아있는 의사들한테 퍼주기 정책을 해서 더 못 나가게 하겠다. 현장 이탈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인들이 결국 의사들로 하여금 돈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단초를 자꾸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의료 민영화, 예. 의료 영리화 이야기가 지금도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의료 시장화하고 시장에 대한 맛을 들이고 의료를 상품화하고 자꾸 거기에 돈의 가치를 매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일반 국민도 적응하고 의사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내가 일을 안 하고 버티니까 돈이 더 나오더라는 잘못된 신호도 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수가는 올려줘야 되고 네. 그 수가의 재원이 되는 건강보험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보험시장은 그 보완 쪽으로 더 커지게 돼 있는데 사보험 시장이 커졌을 때 일반 국민들이 겪는 피해는 네.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사보험 부담을 몇십만 원도 그렇죠. 하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정말 돈이 부족 어려운 사람들은 사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 공보험으로 커버 못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결국 시작되었다. 그게 일종의 전환기를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윤석열이가 조장하고 그렇죠. 있다. 보신 거군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네. 의료 민영화라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사보험 시장 확대도 하나의 뭐 의료 민영화에 들어가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 건강보험의 데이터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가 우리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세금 냈던 자료들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소득 정보도 다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이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다 있는 데다가 네. 민감 정보인 개인정보 중에 제일 민감한 건강정보가 네. 거의 결합돼서 진료정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정보죠. 그 정보 데이터를 그동안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유출이 안 되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네. 현 정부 들어서 자꾸 그거를 열어놔요. 정말요? 예,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이 건강보험 정보가 사보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준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국정원에서도 우리 국가기관의 정보를 대개는 통으로 다 제한을 했어요, 유출을. 예, 근데 예. 그거를 불필요한 정보, 꼭 필수적인 정보로 나눠서 불필요한 정보는 이제 유출해도 좋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건강 데이터들이 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은 어떤 영리 목적에서 하고 싶은 회사로 갔을 때 그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가 앞으로 탄생을 할 거고 야. 그게 이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의료가
이제는 영리추구 쪽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또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먼저 공적인 인프라들이 깔리고 우리가 보건소나 지자체 단위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네. 공적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걸 열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경쟁이 되니까 공적 서비스는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네. 민간에다 먼저 풀어놓으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90%가 민간의료고 10%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항상 뭘 하려고 해도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인데 똑같은 일이 네. 이 건강관리 시장에서도 발생을 하는 거죠. 민간은 다 시장을 갖고 있고 공공은 서비스가 없고 그러면 결국 돈을 부담해야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길들여 나가고 있는 거네 완전히 지금 열어놓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을 그렇게 2천 명씩 갑자기 늘리는 그런 정책 배경 뒤에는 네. 반드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수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저도 한 10년 정도를 이 보건행정 쪽에서 일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 추세들은 쭉 있어 왔거든요. 의료 산업화, 민영화 추세는 있는데 네. 산업화에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원격 의료나 이 데이터 활용이나 산업화 필요한 부분인데 규제를 적정하게 잘 넣으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인지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네. 국민을 돈벌이 상대로 생각하고 거기서 돈을 뺏어가는 도구로 네. 소중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 그러면 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시민사회에서 많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번 사태에서 좀 느낀 거는 모두가 이 보건복지부에 이중대가 됐다. 이번 정책, 의사 증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네. 환자단체도 찬성했고 그다음에 뭐 경실련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의료 노조나 뭐 한국노총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물론 증원에 대한 찬성은 필요한데 네. 2천 명에 대한 반대는 했어야죠.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증원하는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뤄가지고 증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갑자기 2,000명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왜 그 정책의 배경을 보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의사 기득권 세력, 독점 권력 해체, 그것만 본 거죠. 계급 투쟁식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직역 이기주의도 좀 가미가 됐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사회도 각성하고, 과연 이 정책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앞으로 향후 대처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증언만 네. 남아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2천 명 왜 윤석열은 2천 명을 똥꼬집을 피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중요하죠. 왜 똥꼬집을 폈을까요? 예. 이렇게 저항하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무속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의료 민영화 사용화의 어떤 네. 일단적인 큰 틀의 압박. 흐름을 또 열어놨다. 큰일 하네요. 정말 윤석열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해체를 해놨잖아요. 그래요? 예. 일단 전공의가 만 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한 상태고 사직을 네. 했고 네. 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1, 2, 3, 4년 차가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의대에서? 아니, 그 대학병원에서. 아, 대학병원에서. 네. 그러면 그 공백이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한다 그래도 예. 실제로 1년, 2년의 공백은 생긴 것이고요. 그럼 전문의 배출이 1년 정도 지연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한 해가 전문의가 안 나오는 한 해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26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의사 인력은 갑자기 엄청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네. 필요 인력이. 네. 그랬을 때는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거고 네. 진료 보조 수단들이 산업 목적에서 반드시 또 활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격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사병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런 AI나 이런 서비스가 되는데 그다음에 자본으로 충분히 그런 어떤 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대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공보험에서 장악했던 퍼블릭 섹터의 개념의 병원이 네. 이제 프라이빗 섹터가 열리는 거죠. 자본 갖고 투자하는 데가 그걸 갖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우리 인권위원장 이번에 하신 분이 예. 국회 청문 과정에서 예. 사무장병원도 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했어요. 사무장병원? 허용하는 거를. 그 사무장병원이라는 건 뭐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의사가 개설을 하는 게 원칙이고 네. 네. 의료재단이나 뭐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는 이익을 빼갈 수 있는 투자를 받는 병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의사가 아니고. 그래요? 예. 아,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어.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의사는 고용하고. 예,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을 활용하는. 네. 그 길을 지금까지는 법으로 막아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인권위원장이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앞으로 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그게 맞닿아 있지 않은가. 그러면 결국 영리병원도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영리추구 목적으로 원래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자본이 들어오는 영리병원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네. 거기서는 의료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이제 대응 전략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보건의료 체계 개편도 어느 정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강남에 있는 네. 아줌마들 모여서 야, 너는 어느 보험 들었니? 네네. 그거 물어보면서 차 한잔하고 밥 먹는 시대가 오겠네. 그렇죠. 이제 참. 그리고 저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죠. 당연지정제 그건 네. 뭐죠? 이거 건강보험에 모든 네. 사람을 가입해야 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거의 가입해야 되는 게 지금의 법 제도인데 그렇죠. 예. 이제 사보험 시장이 커지면 사보험하고 계약하는 병원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당연 지정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지정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 사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미국 아닙니까? 의료 비용이 뭐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병원 가려고 그러면 그렇죠. 건강보험 갖고 안 되는 그러니까 삼성화재 들어야죠. 삼성생명 들어야 되는 세상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 모든 네. 거를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의료만큼은 그래도 사회주의 의료를 약간 차용해서 해왔던 부분이 사실은 전 국민이 혜택을 일정 부분 보기에 하기 위한 박정희가 시작한 예, 겁니다. 이거 복지, 공무원연금 복지의 네. 하나거든요. 복지의 차원에서 의료를 지금 집어넣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의료가 완전 개방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 시장 개방이 되면 결국 무한 경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병원도 크게 할 수 있고 큰 병원에서 또 치료가 잘 되고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 또 훌륭한 의사들이 모일 거고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소비자인 환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의료시장의 개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의사들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줄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의료정책 나온 것들이 20조 퍼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의료개혁 안 발표한 거 보면은 건보에서 10조, 나라에서 네. 10조 해가지고 20조 퍼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또 5조 풀어주기로 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이 의료 의사 증원 산에다가 네. 필요 없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도 매달 1,800억씩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썼어요. 7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근데 그 돈 가지고 좀 공공의료를 키우던가 네. 아니면 지역에 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던가 네.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했어야 될 돈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현장 이탈하게 만드는 의사 증원 정책,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면서 네. 돈은 이미 허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는 돈은 아니고 네. 결국은 한 번 준 수가 뺏을 수도 없고 한 번 올려준 거 낮추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의료 비용은 올라가는데 요번에 응급실 가는 비용을 뭐 3.5배 맞아요. 올려줬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인 부담도 3.5배 올라간 겁니다. 환자들이. 70%를 건보가 커버를 하고 30% 본인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3.5배 진료비가 올라가면 30%도 3.5배가 올라가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응급실 못 그러니까 가게 생겼네. 이거 돈으로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 90%까지 경증 물린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그랬죠. 맞아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보험으로 전 국민을 커버하는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거는 차등을 주는 정책은 그건 내가 건강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러네. 예. 그러면 이 저항감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건보에 대해서. 그러면 가입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병원 이용을 안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부은 돈을 다 나눠서 사회보험 성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건보율이 이렇게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면 의사 2,000명을 뽑아서 의사들 인건비가 그만큼 더 갖고 갈 텐데 그런 세상에서 건보율을 올릴 때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합니다. 이제 정글을 만들어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고 이 전환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2월 6일 이전에 누렸던
접근성 좋은 대한민국 의료에서 이제는 정말 건강이 불평등해지는 그런 의료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뭐 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같이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교수님 보실 때는 이게 뭐 지금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의사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리고 응급실 대란 문제가 없니 이 문제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네네. 라는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지금 열리는 게 문제죠. 우리의 공보험체 시스템, 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공보험체제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네. 그거를.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붕괴 시스템의 그렇죠. 붕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결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알지만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도 네네. 다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이제 우리 국감 때마다 국제공단에서 급여에서 했잖아요. 예, 예. 지적받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한국 교포들 그다음에 우리 내국인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갖고 다니는 예. 이중 국적자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러 다 들어온다는 거죠. 말이에요. 그 돈이 뭐 실제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랬어요. 막아야 된다. 근데 사실 또 국민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또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놓은 측면도 있어요. 대신에 국내에 들어와서 몇 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좀 강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미국 의료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수준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더 싸게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더 잘 개발하면 대한민국 의료를 더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력 있는 의료를 그러네요. 만들어서 예. 싱가포르 같이 그런 병원 저서 제주도나 이런 데 아마 큰 병원들이 생기면 세계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길들을 오히려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집을 건드렸다고 봐요. 이거는 벌집을 건드려서 이미 떠난 사람 다 떠났고 떠났어요 다? 사직했으니까 안 들어온 거죠. 이게 되게 3, 4개월 됐을 때 해결을 봤어야죠. 다시 복귀해서 그 연차를 채울 수 있고 학생들도 휴학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학년을 채울 수 있는 게 되게 3개월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뭔가 해결책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수방관해 왔던 거잖아요. 7개월이 돼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거기다가 2025년도는 절대 고정이다. 불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 정책에 반대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명분이 없죠. 네. 그다음에 들어와서 실리를 갖고 갈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저는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단체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논의 과정의 문제는 여야 원내 의원들이 이거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못됐죠. 정당 추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의원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렇지. 정당 추천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의논을 해서 그렇지. 문제를 풀어야지 의원들이 정치는 하지만 그렇지. 이 의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의료에 대한 또 이런 파급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네.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료계도 들어오지만 시민사회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게 사실 이 여야 의정 합의체, 협의체의 목적인데 네. 그게 좀 불분명하니까 사실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 판단하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네네. 때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경질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나 좀 만들어라. 네.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이루어지니까. 네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단 정부가 진정한 사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걸 천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사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사한테 사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한테. 국민한테 이런 사태를 유발한 거에 대해서는 사죄,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맞고요. 윤석열이가. 그래야 내가 이거 수습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런 정책을 뭐 위반했거나 추진했거나 또 무리한 행정력을 발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 대화가 물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관 차관 못 자른다. 대통령은 잘못한 거 없다. 지금 개혁의 한 과정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으면 네. 결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갈 것이다. 장기화 되겠네요. 이거는 뭐 장기화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의료계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저희 이제 의료대란 대책위 활동을 하니까 네네네네. 의사들 쪽도 많이 만나는데
20년도에 의정 합의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때도 한번 파업 하루 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꼭 합의안으로 간다. 이런 의정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신뢰가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정부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협상도 이루어지고 뭔가 대화가 될 텐데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주려면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책임자 문책을 하는 게 하나의 액션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테이블에 앉히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들도 뭐 아쉬울 거 없다 그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쉬울 게 없는 것보다 포기했더라고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래요, 본인들은 돈을 열달라고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노조들의 이 파업 투쟁은 되게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 그다음에 이권에 대한 문제, 네. 급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특이한 건 의사들의 일종의 파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직, 그다음에 네. 휴업 이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반대하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잖아요. 그거를 정책 반대한다는 걸 목소리를 냈을 때 정책 네. 수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말을 좀 수렴해 주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수렴을 전혀 안 한 상태로 끌고 갔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천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협박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26년도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이제 의정 간의 문제에서 네. 이건 교육의 문제로 넘어갔다고 봐요. 앞으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천 명에 대한 교육, 그다음 26년부터 이미 늘려놓은 교육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 거기서 배출되는 인력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수련을 하고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교육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또 신문 보니까 처음에 7배라고 그랬더니 N수생들이 한 15배 정도. 엄청나요, 지금. 네, 15.8대 이제. 대학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네. 근데 정부는 그 핑계를 대잖아요. 지금은 25년도 거 논의 못하는 이유는 수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정시 줄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2978명을 뽑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외에 지원한 사람은 다 어차피 낙방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시험에서. 예. 많은 사람은 지원했지만 실제로 뽑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인원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거 일단 일 버려놨고 우리 계속 밀고 가니까 얘네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다가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의사들이 이 젊은 그룹인데 이 친구들이 과거 2020년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에요. 보니까.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뭐 400명 증원한다 그러고 지역 의사제 뭐 필수 뭐 몇 개 공공의대 만든다는 그 제안을 해서 추진하다가 부록 한번 당했잖아요. 네. 네. 그때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한번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이미 시험을 좀 늦추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거 했죠. 예, 예. 나중에 봤죠. 그때 피해를 어떻게 보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우 수련 안 받겠다가 된 거예요. 수련 안 받고 빨리 개업해서 더 나쁜 세상이 오기 전에 자리 잡자가 된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사람들이 수련할 때는 내가 더 전문가로서 지금은 힘들지만 4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그렇지. 훌륭한 전문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 선배 입장에서. 삼성의료원 그 전공의가 경찰 출두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자기 소아 마취를 하고 싶은 그런 미래 의사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꿈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오히려 병원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권력자들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민요한. 뭐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예.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 드러난 거고 제가 볼 때 뭐 세종시에서 과거에 무슨 어떤 어디 관료가 뭐 서울 아성병원 와서 그날 뇌수술하고 그랬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관료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렇겠지. 권력자들 다 연결되겠죠. 대통령도 아프면 서울대병원 갈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예. 문제는 민초들이죠. 민초들이 진짜 우리 어르신들 요번에 추석 때 성묘 가거나 네. 장기간 이제 교통수단 예. 이용해야 할 텐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예. 어디 큰 병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불안감들이 국민께 있다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죠. 네. 현장 떠난 의사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예. 정부는 백배 사죄해야 될 일인데 정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나요. 네. 뭘 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 정책 자체가 낙수효과 얘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 낙수효과에 해당되는 필수의료과는 잉여인간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의사 중에서 밀려나는 사람, 누가 그 어려운 과를 하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저도 흉부외과 의사지만 네, 네,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요.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고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네. 소위 의료 경제학을 한다고 그러는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다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낙수효과처럼 사람을 많이 뽑으면 안 하던 걸 많이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네. 잘못된 주장이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할 것이고 역사가 또 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또 시간 될 때.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부르시면 항상 오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